떳떳떳뱅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요, 장거리 노선 이코노미석에 라면 서비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정말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떳떳떳뱅뱅 라면 먹고 싶다. 대한항공이 8월 1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반석에서 제공하고 있던 컵라면 서비스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바로 난기류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런 난기류가 사실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큰 사고가 나고 심지어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도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난기류가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컵라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대한항공에 한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라면 서비스는 일반석에서 요청을 합니다. 허기지신 분들이 띵동 해서 승무원 부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아, 저 라면이 하나 먹고 싶습니다 하면은,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이제 승무원이 컵라면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제 서빙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한 명이면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오다가 요동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명이 라면을 시키기 시작하면 서빙을 하고 오는 순간에 터뷸런스가 발생한다면 그게 넘어지고,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좁다 보니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일반석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석에서 라면 서비스는 중단을 한다고 하면서 비즈니스석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라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난기류는 이코노미석에서만 발생하나요? 제가 약간 항변 아닌 항변을 하면, 자, 이코노미석은 컵라면에다 물을 부어서 준다고 했잖아요. 비즈니스석과 퍼스트 클래스 또 달라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컵라면인데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기 그릇에 담아줍니다. 근데 이게 끓이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끓는 물에다가 이제 스프를러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황태? 고추 같은 거를 넣은 일종의 양념장 비슷한 게 이제 있어요. 사골국물처럼 좀 우립니다.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서 포트에서 끓인 다음에 그것을 따뜻하게 또 사기 그릇을 데운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딱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등석은 어떻게 하냐? 그건 봉지 라면입니다. 봉지 프라면. 그거를 이제 끓여서 이렇게 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1등석은 사실은 인원도 많지 않고 사기 그릇이 이렇게 넓적하니 무거우니까 흔들려도 잘 이렇게 안 쏟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난기류지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난기류는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대한항공이 난기류 때문에 이제 컵라면 서비스 없앴다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용 건 안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안전 생각하셨잖아. 달라면 주던 라면 서비스를 없앤다고 하는 대신에 대한항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존에 제공되던 간식 서비스가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줬는데 이거에 더해서 뭐 핫도그니 핫포켓 피자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더 서비스를 하겠다. 떨어진 고객 만족을 높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솔직히 전 할 말 있어. 피자 핫도그 이런 거는 식사랑 식사 사이에 나오는 고정 메뉴야. 이건 내가 먹기 싫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갖고 온다고 나한테. 라면은 아까 뭐랬어요? 그거랑 별개로 손 들면 더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마치 라면을 빼는 대신에 그거를 주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보도자료. 손 들어서 피자 주세요, 핫포켓 주세요 하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중간에 나오는 거잖아 원래. 그러면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이렇게 한 이유가. 진짜 이유는 승무원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추정됩니다. 객실 승무원들의 업무 중에서 이 라면 서비스가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아니 컵에다 물 떨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라면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무도 안 먹을 때는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이렇게 냄새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약과도 같은 이 전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승무원들이 딱 그런대요. 아 시작했다. 장거리 노선 막 200명씩 타는데 그 고수 사람들이 한 3, 40명만 타도 승무원 내내 환장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승무원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분인가 모르지만 누군가 나타나서 이제 아 이거 안 됩니다 해갖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서비스 줄인다고 하면은 고객 만족도 확 떨어지는 그 라면 서비스 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마침 딱 나온 게 난기류라는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부터는 일반석의 경우에는 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중간에 나오는 간식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품질을 더 높이겠다라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고, 그래도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스낵바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비용 절감의 문제이기도 해요.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컵라면을 몇 푼 아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력 비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객실 승무원이 한 7, 8천 명 된단 말이에요. 승무원들이 이 컵라면 서비스 하나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승무원들이 굉장히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통합이 됐을 때는 서비스를 하나로 이제 단일화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석에서 라면 서비스를 안 했거든요. 양사가 합쳐지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성격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물론 이제 적어도 이제 라면을 좋아하지만 사실 승무원들의 그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승무원들이 진짜 이 라면 서비스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 결정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난기류 때문이다는 아니고 솔직히 그냥 승무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춰준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라면 서비스가 사실은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변비행 영상 중에 TA항공 우리 330 리뷰했을 때 라면 먹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그 하늘에서 먹는 라면 맛은 여러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면 먹으려면 돈 있어야 라면 먹는 거냐? 뭐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돈 있어야지 라면을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대한항공이 라면 서비스를 이렇게 중단한다고 하니까 줬던 걸 뺏는 거는 많은 반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조용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이 된 이후에 또 다른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까지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라면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디 뭐가 맞다라는 건 아니고 저도 이 라면 서비스 중단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봤습니다. 변비행은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라면 먹고 싶던데 왜? 그게 잘못이야? 라면 먹으러 하자! 생각 쏩니다.